자, 오늘 일정 대략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만 있으면 아쉽죠. 여기 이때 치킨 이벤트 할 겁니다. 8시 팬아트 공연 끝나고 치킨 이벤트 할 거고요. 9시 천하제일 배그대회 끝나고 치킨 이벤트 또 할 거고요. 요리대회 끝나고 또 치킨 이벤트 할 겁니다. 자, 각자 하나씩 뿌릴 거예요. 하나씩. 네. 자, 그러면 일단 팬아트. 팬아트 대회는 아니고 어쨌든 팬아트 구경을 해보죠. 첫 번째 그림 그려주신 분은 5월입니다. 5월님입니다. 5월입니다가 아니라 5월님. 아, 나 엄청 이쁜데. 팬아트란의 첫 글은 제 것입니다. 아, 5월님. 이거 보고 참여 안 하기로 했다고? 아유, 잘 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이걸 상품을 더 늘려야 되나? 이렇게 정성 들인 사람이 많지? 막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다음 시유님. 이 핑구 메롱하고 있는 거 뭐야, 로봇아? 아, 진짜. 네, 어찌됐든 뭐 아이덴티티, 제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주셨네요. 혼종이잖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은 변신 합체 로봇은 어떨까요? 핀수진, 지방이, 핑굴, 러버덕, 기적의 4단 합체. 단돈 100만원. 초의 생산량 10개는 무려 황금색 판타스틱4를 만날 수 있다고. 네, 감사합니다. 싸네, 비싸네가 나오는데. 이분은 손으로 그려주셨네. 망고님 크리스마스 원고는 아직인가요? 망고님 도망쳐 바이트수들. 내가 너무 사악하잖아. 에이, 이거 아이디어 좋았다. 이거 A4용지 접는 거. 네, 정꼬냥님 그림입니다. 손그림으로 그려주신 것 같아요. 아, 이뻐 이뻐. 요정들 막 이렇게 있고, 미니 요정들. 도그팜님 그림. 귀여운가봐. 손이 민망해지는 그림들이다. 하나같이 다 금손들이잖아. 아니에요. 여기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저는 도그팜님 그림이었어요. 다음 현구님. 가. 후광바. 손그림을 따서 채색을 하신 건가? 어, 요염하시네. 요염하게 그려주셨어. 자, 다음 김날규님 그림. 아우, 와우. 오, 버전이 두 개가 있네요. 아, 이쁘다. 그거 생각나. 달빛천사 생각나졌네요. 네, 이거는 님들 전부 프로그램 뭐 써요? 저도 좀 써보죠. 아니 이거는 정성은 들어간 것 같은데 평소에 드래곤볼을 자주 보시나 봐요. 아까의 그림과는 굉장히 상반됐는데, 아, 근데 잘 그렸어. 강한 여성. 아, 괜찮아. 크리스마스 날에 꽃피님이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주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려봤어요. 참가 의미를 두겠습니다. 평소에 날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아주 잘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오, 이것도 푸능님 그림.
아, 또 이 지인분들도 다 그려주셨네.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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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와, 저를 덕질한 지 1년째 되는 날이라서 올려주셨대요. 세상에, 나를 1년이나 봐주시다니. 어,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의 그림이네. 나 이런 게 좋더라. 그 뭐라 하지? 저는 집에서 따뜻하게 있고 창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내가 좋아. 그 분위기가 좋아. 어, 아,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 이제 뭐 따끈한 거 먹고 있어. 아, 그래서 더 행복해. 식당 같은 데 있잖아. 식당에 창이 투명한데 거기서 뭐 고기나 뭐 이런 거 먹고 있으면은 밖에 눈 내리고 있잖아.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가근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요. 어, 이 그림도 따뜻한 그림이네. 이벤트 참여합니다. 20시월님 그림. 아, 루돌프 있고 이분도 색감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귀여워. 미니미니한 내가 있고 좀 잘한 내가 있고 또 잘한 내가 있어. 그러게, 좀 훈훈한 그 사파, 동화 사파 같은 느낌이다. 방송 안 하고 자는 내가 있다고? 잘 어울리지 않나, 이 노래? 어, 트리에 핑구랑 지방이 달렸어. 귀엽네. 또 포인트를 잘 살려주셨네. 선물로 피자를 받는 건가? 사슴 옆집에서 키운 적 있는데 냄새 좀 많이 나요. 모든 동물들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커피님 그림이에요. 봐봐, 여기 위에 산타 망고주스네. 반발해. 이 아래쪽에 또 이렇게 있어요. 아, 이런 거 좋지. 바깥은 추운데 안은 따뜻한 거. 난 겨울에 이런 점이 제일 좋아. 밖은 추운데 안은 따뜻한 거. 피자랑 콜라 먹고 있네요. 백숙 파티인가?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위로. 예, 무코님 그림. 아, 이뻐 이뻐. 지방이 눈사람을 만든 꽃핀이야. 휴대폰으로 그림을 그리셨대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랑말랑해 보이고 귀엽다. 왼쪽이 꽃핀님, 오른쪽이 유튜브죠. 나와. 나와. 자, 다음 그림. 구리탕님 그림. 네, 구리탕님 그림이네요. 아, 스노우볼에 들어가 있는 나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산소 부족은 뭐야? 아니, 산소 부족이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뭔가, 어? 그래 보이잖아. 아니야, 0과 1로 이루어진 존재에게 산소는 필요하지 않아. 자, 다음. 뽀뽀뽀님 그림. 사실 재능은 1도 없는지라 열심히만 그렸습니다. 이 꾸역꾸역 열심히 그린 흔적이 보여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여워. 선물 상자를 들고 웃고 있어. 그림 속에 나는 선물을 이빠이 받고 있는데 현실에 저는 마우스를 잡고 있네요. 선물이 아니라. 아, 뽀뽀뽀님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이요. 아, 나는 핑귀님 선물.
선물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그렸습니다. 이거 핌팜님 그림이에요. 주거 침입 중인 꽃핀. 스케치북에 열심히 마카펜으로 그린 흔적이 보여. 오. 주거 침입. 아, 아이링님. 아이링님 그림. 어우. 웹툰 작가분이 그려주셨잖아. 이쁘시네. 아, 한 화면에 못 담는 게 아쉽다. 선물 상자에 리본을 안 그렸다는 걸 지금 그림을 올리면서 눈치채 버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너무 이쁘네요. 저 선물은 피님이 저한테 주는 선물인가 봐요. 아니야, 내가 받고 있는 거야. 안 줘, 안 줘. 오, 오징어 튀김님. 도트 버전 크리스마스 꽃핀. 오, 이것도 이쁘다. 오, 야,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거 찍느라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도트 찍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다 비율 맞추고 해야 되는 거잖아. 마인크래프트 잘 하실 것 같네요. 한 땀 한 땀 잘 하시는 분들이 마인크래프트도 잘 하더라고. 오야. 네, 임면언님 그림. 아, 이분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아. 와우. 옆에 쫀득이 울고 있는 거 봐. 노래 셔틀. 임면언님 그림. 야. 일해라 노예야. 쫀득 녹음 노예. 우리 녹음 셔틀 쫀득이. 아, 웃겨. 그럴듯하게 적혀 있어서 뭔지 몰랐잖아. 이래라 노예야, 쫀득이즈 녹노. 녹음해라. 나도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고. 쫀득님하고 사귀어요. 안 사귀입니다. 예. 네. 우결 관계인가? 우리 결투예요. 그거 맞죠? 자, 이레일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지만 모바일로 최대한 그려보았습니다. 아, 이것도 휴대폰으로 그리신 거예요? 대단하시네. 요즘 휴대폰은 그림 퀄리티가 휴대폰 같지가 않네. 캔버스 크기를 그냥 아무거나 고르고 그린 건데 저장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커서 놀랐네요. 그림은 꽃핀님의 웃음이 선물이란 생각이 들어 웃는 모습에 선물 포장해서 쓰는 리본에 달아주었습니다. 이거 리본 말하는 거 같네요. 한 해 동안 재밌는 방송 잘 봤고 핀님의 웃음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 가득한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아, 훈훈한 멘트와 함께 예쁜 그림. 아, 감사합니다. 채채이가 나올랑말랑하네. 아, 또 예쁜 그림. 이번엔 디오니소스님께서 행차하셨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루님? 문루님인가요? 문루님? 문루님 그림입니다. 야, 메리 크리스마스! 엄청 이쁜 그림인데, 아. 여기 폰트도 이렇게, 제목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약간 꽃핀 키우기 그런 게임 일러스트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아, 후이님. 텀블러를 착한 핀청자들에게 텀블러 뿌리시는 개님. 아, 이게 이제 텀블러가 떨어지면은 핀청자 앞에 떨어지는 건가요? 떨어지면 작살나겠는데. 아, 이 텀블러 이 개수 늘려야 되나 진짜? 어떡하지? 하나같이 다 또 정성 들여 그려가지고 랜덤으로 뽑아야 되나 또 생각 중이에요. 이럴 수가. 루돌프 귀여워. 내려주세요. 일단 그 제 통장 좀 보고 제 통장 좀 보고 그리고 그 뭐냐 랜덤 안 돼요? 내가 골라? 아, 나 선택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정성이 가득한 그림을 이렇게 한 번에 맞닥뜨리면은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 뭐 이거는 추후에 그럼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후우님도 이쁜 그림 감사합니다. 땡큐. 아, 와리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취미로 그림 그리는 동생한테 타블렛 잠시 빌려서 조언 구해가면서 드디어 완성했네요. 못 그리는 게 아닌데. 이거 뭐냐, 이 멘트들 보면 기만자가 많아. 이쁘게 그려놓고서 다들 막 죄송해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못 그렸어요. 으유, 노력했는데 이만큼이에요. 다 잘 그렸어. 다 잘 그렸다고. 제목은 천사핀과 지방이의 탄생. 지방이의 탄생. 여기 뒤에 그 마곡간에 있는 산말들 그건가요? 아, 지방이님의 탄생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동방에서 왔어? 이 말들은. 지방이 3일 만에 부활. 요요 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지방이야. 네, 어쨌든 이쁜 그림 감사합니다. 핑크핑크하고 이쁘네요. 소연미님의 그림입니다. 꼬마핀과 여기 얼음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아, 귀엽네. 아이고, 눈 이거. 와, 러브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아유,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그렸을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다. 야, 이쁜 그림, 정성이 담긴 그림 감사합니다. 오, 다음에 체리나래님. 오, 완전 뽀샤시한데 뽀샤시. 예, 스케이트 이거 탄 거 보니까 이제 그거 프리덤 부르면서 선물 나르면 되는 건가? 웨이크업! 포기할 수는 없어 프리덤! 핫! 1회전! 2회전! 아, 이 그림도 굉장히 이쁘다. 엄청 이쁜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다음 그림. 아, 샹킴님 그림. 아, 버전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 이 핑구 망고 주스님. 스노우 그거 뭐야? 돔.
그림이 두 개라 틀린 그림 찾기인 줄 알았다고. 두 개 동시에 보면 약간 그런 필 나기도 하네. 자, 틀린 그림 하나 찾았네요. 다 찾았어요. 아, 너무 이쁘다. 갈색 톤으로 완전 따뜻하잖아. 지방이랑 루돌프 인형도 있고. 트리도 막 정성들여 꾸며놓으셨네. 다음, 키코님. 아우. 이분도 완전 청순 가련 어마무시하게 예쁜데. 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내 상이 이런 느낌인 거 아닐까?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여성여성하게. 네. 자, 이번에 핀꽃님 그림이에요. 핀꽃님 그림. 아, 이분도 그림 따끈따끈하고. 크리스마스는 좀 이런 느낌이 많은가 보다. 뭔가 뭐라 해야지? 따뜻한 느낌 있죠. 분명 눈 내리고 있는데 따뜻한 느낌. 이런 느낌 아니면 이제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거나. 피자를 까먹고 있는 저의 모습이네요. 선물을 열었더니 안에 피자가 있어서 피자를 까먹고 있는 나의 모습. 조만간 볼 모습이죠. 피님은 산타가 피자 평생 무료 이어권 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 좋죠. 좋지. 저는 언제나 그 열려 있습니다. 저 피자 가게 사장님들. 피님이 선물 상자처럼 포장된 피자 상자를 여는 그림입니다. 다른 금손분들이 많이 계셔서 당첨될진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그렸어요. 피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오네. 절로 나와. 이번에 그 징크님인가요? 징크님 그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돈. 아, 행복해. 좋아 좋아. 골드가 떨어지고 있어. 아, 여기 M자에다가 막 꾸며놓으시고. 여기 있을 지방이를 여기로 다 빼낸 듯한 느낌이네. 낮에 열심히 더 그렸습니다. 22일에 종강하자마자 그려서 이벤트에 참가해요. 더 그리고 싶은데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세요. 아, 이쁜 그림 감사합니다. 선물로 금을 나눠주시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모두 골드로 내려갈 거라는 암시예요. 네임씨. 핀돌프는 어릴 때 산타한테 구박받고 착취당하며 일을 했다. 하지만 산타는 경찰에 걸려서 감방에 들어가게 되고 핀돌프는 자유의 몸이 된다. 핀돌프는 산타 대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20년 후 핀돌프는 훌쩍 커서 아직도 산타 일을 병행하고 있다. 아, 네, 스토리도 있는 팬아트잖아. 네, 다음. 아, 유사성님. 아, 이것도 어마무시한데. 아, 한 장 넘길 때마다. 오야. 배경 불투명 버전으로도 그려주셨네. 감사합니다. 감자에 싹 나서 슬퍼하는 거야. 아니야, 눈토끼잖아. 딱 봐도 뭘 감자했다는 사기나.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이벤트를 시간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솔직히 못할 줄 알았어요. 흑.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고 싶어 꽃피님 이벤트. 저런 크리스마스면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케이크 이왕 먹을 거 아이스크림으로 먹고 싶어서. 아, 뭔가 아시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빵 케이크보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나를 가릴 순 없다고? 나는 저렇게 올려져 있으면 그거 아닌가요? 설탕으로 만든 그 캐릭터 아닌가요? 영원히 보관해준다고? 아니면 그거겠지, 피규어겠지? 출시 언제정? 저희 가보입니다. 냉장고에서 썩지 않을까?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 있지 않아요? 네, 핏소리님 감사합니다. 검푸른 물결님, 안녕하세요. 파고마 남자입니다. 이번 팬아트 이벤트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꽃피님 팬아트라면 이쁘게 그리거나 귀엽게 그리거나 해야 합니다만 제 그림 실력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어떡해. 귤핀이야. 상상도 못했다. 정말 대단하잖아. 시크한 표정으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꽃피님을 그렸습니다. 꽃피님의 퍼스널 컬러인 주황색을 찾다 보니 이번에 옆 부서에서 얻어온 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하다가 그리신 거예요? 이거 하고 이제 귤 까먹는 거야? 비타민C 보충하셨네. 먹어야지. 이거 그렸다고 버릴 순 없잖아. 얼마나 아까워. 귤 먹어야지. 아, 이런 창의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커요. 아, 곰팡내님 그림. 아, 어이, 애니메이션 틱하다. 대박. 크리스마스 컨셉이라면 이딴 거밖에 생각 안 나는 홈모노라는. 잘 그렸는데. 홈모노? 홈모노? 자, 오늘도 배달 갈 시간이라고? 이런 대사 외칠 것 같지 않아? 보따리로 이제 내려 찍어야 하죠. 아, 저게 이제 선물을 뿌리는 용의 보따리가 아니라 선물을 주워 담는 용의 보따리인가요? 내려치는 다음에? 아, 좋아 좋아. 자, 다음. 아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22세기에는 수억을 호가한다고? 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네, 세호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팬아트를 처음 그려보는 건데 꽃피님을 그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브리니님. 망고주스님처럼 SD로 하려도 실패해서 수정수정하다 보니까 마감 시간에 올려버렸다. 못 그렸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이 못 그렸다는 말은 그 다 이제 흰색 처리를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코피님과 카페분들도 크리스마스 잘 지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쁘다, 이쁘다. 기완자 탈락시키라고? 안 돼. 어? 이 정성이 안 보이냐고, 정성이. 이런 분들은 그걸 높여줘야 돼. 자존감을 내가 높여줘야 돼. 아, 본래 실력보다 못 그렸다 뭐 그런 거야? 실력을 감추고 있는데 이 정도인 거야? 와, 역시 숨은 무림의 고수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실력을 다 내비치지 않는다. 이해할 만하네. 태양만세. 아, 이것도 이쁘다. 산타 요정과 꽃핀 여왕. 러브민고님. 아하. 아, 이뻐, 이뻐. 선물을 나눠주고 있는, 이제 약간 여왕님 느낌인가요? 아, 근데 잘 그리시는데. 난쟁이 꼬마 요정들이랑. 무릎 꿇으세요. 아, 말도 그리셨네. 왜 잘 그렸어? 나보다 말 잘 그리는데?
오. 독을. 아니 말이야. 언젠가 이런 식으로 말에 타고 싶다. 진짜 공주님 같은 느낌이겠지? 막 드레스 입고 백마 타고 막. 어,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 야, 아, 러브민고님 감사합니다. 호박 부서진다고? 조용히 해라. 아, 펭귄언님 그림. 옆에는 꽃송인가? 아, 산타. 붕어빵, 군고구마. 먹고 있는 빈. 와, 퀄리티 봐. 요새 조조에 푹 빠져서 그쪽으로 미친 듯이 일정을 잡았다가 하마터면 이벤트 참여를 못할 뻔했어요. 얼마나 버닝하고 계신 거야? 얼마나 퀄리티가 너무 난잡해서 진짜 올리기 부끄러운데 새로 그릴 시간도 다시 칠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올려. 이거 다 그 흰색 처리해야 된다니까 이거. 크리스마스 하면 먹방이고. 먹방하면 핀님이죠. 저는 잘 먹는 핀야가 너무 좋아요. 핀님 맛있는 거 잔뜩 사드리고 싶다. 암튼 모두 해피 오래피 요로피쿠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아, 부연님도 해피 오래피 요로피쿠. 해피 오래피 요로피쿠. 흥부연님 이쁜 그림 감사합니다. 기만자들 손 잘라서 합치면 제냐타밖에 더 돼? 조용히 하세요. 자, 상은 카연님 그림. 와, 이분도 그, 와, 이 정성이 보여. 그림 그리는 법을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벌써부터 주변에 이런 이펙터를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야. 트리 앞에 모여있는 세 명의 꽃핀. 아니 여기 멘트들 이거 전부 다 흰색 처리해야 돼. 예,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못 그렸다의 뜻. 내가 봤을 땐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없다. 정말 잘 그렸다. 내가 제일 잘 그렸다. 아이, 다들 너무 예의가 내가 바르잖아. 아니야? 그런데 너무 겸손해. 안 하면 아, 잘 그렸다고 안 할까봐 못하겠다. 너무 겸손이 넘치고 있어. 이 그림들의 겸손이 넘치고 있어. 아 너무 이 손그림의 그 정성이 보여요. 여기 특히 이 배경 부분 보이죠? 이 색연필로 이렇게 칠하려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 색깔도 여기 미묘하게 핑크랑 보라색, 빨강색이랑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 칠한 거. 자, 다음 포도먹는 너구리님. 포도먹는 너구리님 따끈따끈한 그림. 우리 집에 찾아온 호주랑 연두야. 어, 애니메이션 틱한다 굉장히. 멘트를 봐보자. 잘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놀면은 되게 재미있어. 이게 스트리머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재밌어요. 왜냐면요, 일단 현실이어도 다들 멘트가 안 배워. 나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요 두 친구들은 현실에서도 말이 많아요. 아, 얘가 말이 많다는 게 막 엄청 많다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많아. 쨌든 나보다 많아. 나는 약간 좀 머리를 쥐어짜내서 말을 한다는 느낌이면 이 둘은 원래 천성이 뭔가 사운드가 꽉꽉 차는 느낌이야. 네,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싸와 덜 아싸의 차이라고. 좀 애니메이션 틱한 그림 좋아합니다. 자, 다음 낭만연애님. 낭만연애님 애니 틱한 그림이 유리. 아니 그건 아니고,
아, 추가 시간으로 어찌어찌. 아, 지금부터는 12시 넘긴 근데 분들이 이제 오늘 이벤트 12시 전에는 끝나나요? 모릅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해보면 알 것이 않을까요? 12시 1분에 마감 시간 간신히 겹쳐가지고 이제 올리셨네요. 루돌프에게 조르기 기술을 사용 중이라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귀여운 애를 어떻게 조르고 있습니까? 껴안고 있는 거죠. 허그. 굉장히 이뻐요. 좋습니다. 초파 생각난다. 초파. 초파. 자, 다음 낭만연애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아님. 어우, 3D. 야, 정성이 그득그득한데. 오, 추가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우, 이쁜 그림 감사합니다. 여기 지방돌프 있네요. 또 있나요? 비만자 이벤트. 또 언제 수정하셨습니까? 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꽃피님 시청자분들은 골드단이라 다들 금손인가요? 근데 왜 내 손은 브론즈? 아, 난 지방단이라 손이 지방이 구나. 아, 진짜. 아, 네, 다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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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이벤트 여는 동안 긴 시간 동안 시간 투자해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